남자가 정말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데 어찌게 하다 보니까 부인을 잘 만나갖고 시끄럽고 전화 온다. 지금 다 전화 받으라고 저는. 조용해. 전화 받게. 엔지 어떤 남자가 무식해가지고 배운 것도 없고 돈도 없고 근데 어찌저찌 하다가 결혼을 했어. 그랬는데 그 부인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이상하게 자기가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돈도 잘 벌어지고 그리고 그냥 아들 낳고 딸 낳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고마운 거야. 그래가지고 항상 부인한테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었어. 그랬는데 이 사람이 이제 절에 가가지고 스님한테 절을 하면서 그거 뭐야 이거 뭐야 백배 하는 거 뭐라 그래? 108배. 미안해. 내가 알다시피 내가 집사잖아. 그래갖고 잘 몰라. 그래갖고 108배를 하고 스님한테 나는 아내 덕분에 이렇게 사업이 잘 되고 뭐든지 잘 돼서 너무 고맙다. 그러니까 스님이 한복을 해갖고 그냥 글씨를 다 내가 이게 이제 한문 칠판이 없어서 내가 못 쓰는데 있으면 정말 괴로워. 진짜 못 써. 입으로만 해왔어. 근데 딱 한문으로 멋있게 딱 써줬는데 뭐라고 써줬냐면 내자 덕이라고 쓴 거야. 그러니까 내자는 아내를 내자라고 하잖아. 나 아내의 덕이다. 이렇게 내자 지덕이라고 써놓은 준 거야.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해서 무식하다 했잖아. 이걸 한 번을 보고 도저히 외울 수가 없는 거야. 그래서 스님한테 다시 한글로 좀 써주라고 그런 거야. 그러니까 한글로 딱딱 썼는데 내자지덕이라고 쓴 거야. 아, 그런 걸 갖다가 이제 화장대 거울 앞에다 붙여놓은 거지. 그러놓고 부인 보고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여보 내가 스님한테 써달라고 해서 이렇게 딱 갖고 왔어. 이렇게 딱 보더니 말을 하는 거야. 어떻게